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에 물이 차 들어와서 이 자매와 그리고 그 딸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라고 하면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 점검하고 난 뒤에 이그 희생된 가족의 유족, 그 어머니는 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오면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라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을 요양병원의 병원, 병원 주변에 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수혜 현장을 찾아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점검하는 이 사진을 찍어서 근데 이 국정홍보에 이용했다라고 해서 이 야당이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를 들여다보고 있는 노란, 어, 이 복장을 하고, 어, 이그 반지하, 지하를 들여다보면서 점검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앞으로 국가가 이런 상황이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현장을 다니겠다. 뭐 그런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은 자, 이 비극적인 현장을 사진으로 활용했다. 홍보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여옥 전, 어, 의원, 전여옥 전 의원이 자, 과거에 문제 있는 연평해전 유족에게 김정은을 껴안은 사진을 홍보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가해자에게 자 가해자에게 이 피해자들을 보고 가해자를 죽기 쉬우고 있는 이런 사진을 갖고 홍보를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세월호 유족들 앞에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자 이런 그 글을 써가지고 홍보를 했던 게 바로 문재인이다. 자, 거기 옆에 하면은 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가서 다시는 이런 현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게 그게 뭐가 잘못된가 하고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야당이나 또는 이좌파 세력들은 거기는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자기들은 무슨 짓을 저지렀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하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 전여옥 전 의원은 이이 어, 건과 관련해서 어, 샌그 홍보로 쇼만 하다가 끝난 문재인 정권이 현장 방문까지도 홍보라고 때려선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자파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침수 현장을 간 것을 놓고서도 물고 늘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비극을 자신들의 비극으로 만든 홍보가 끝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비극을 자신들의 비극으로 만든 홍보가 끝내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연평해전 유족을 모아서 놓고, 김정은과 부동규 아는 이 홍보책작을 돌렸고, 또 세월호 박명록에는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다고 아주 직격탄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코패스급 홍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이 윤평 유족이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김정은과 부동기 닌 홍보책자를 보고 자, 유족들이 깜짝 놀려고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겁니다. 자, 가해자의 수계되는 사람을 거기 홍보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위로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여옥 전의원은 지뢰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군인에게 위문을 가서는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이렇게 말했고 또 아버지를 잃은 소방관 자녀에게 엄청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툭 치는, 치면서 아는 채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의 이 인식 구조, 현실 인식이 이런 거다. 문재인의 이 의식 구조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오히려 거기에 탓하지 않고 왜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 이런 그 비극을 당한 현장에서 자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자 그런 많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9.11 테러났을 때도 어 저기 이 미국의 그큰 높은 빌딩이 무너지고. 거기 현장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걸 만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차로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 결연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부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보여준 것도 그런 일종의 다시는 이런 현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다짐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구 공격하다 보니까 이런 걸 그야말로 비극만 강조했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같은 거는 전혀 주목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 전여옥전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늘 홍보라는 양념을 비정하게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쓰면서, 문재인 홍보 만능이 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홍보 만능이다. 자,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자, 이 탁현민이라고 하는, 이 홍보만 생각하는, 안 지나서나 홍보만 생각하는, 탁현민이가 들어와서 문재인의 이런 홍보가 잘 드러난 대목들이 아닌가. 문재인은 그렇게 독자적으로 혼자서 처신했을 리가 없고, 뭔가 탁현민이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70 어른이 휴가 물놀이 사진까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그렇게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물놀이 휴가 사진. 지금 제주도에 휴가가 가지고 해수욕을 하는 장면. 뭐이 기구를 타는 것. 일곱 가지 인스타그램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 오로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 문재인.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이 홍보도 이 물난리가 났을 때 서울과 경기 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때 바로 그날 1 7 장의 사진을 문재인 올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일도 떼지 않고 있는 것이 그쪽 진영입니다. 자, 국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당했고, 나중에는 이 시체로 드러나는 상황도 있었는데, 문제는 제주대 놀러 잘 갔다 왔다고 17장의 사진을 버젓이 올려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현영, 신현영 민주당의 대변인은 지난 10일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족이 참사를 당한 수의 현장을 지켜보는 사진을 정책 홍보용 카드 뉴스로 활용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만행까지. 자, 이거 보면 정말 어, 자기 진영의 대들보는 쳐다다 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요만한 어, 이티눈 같은 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 먼지 같은데 아주 현미경으로 쳐다 보고 있으면서 지금 어,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세력임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탁현민 형의 이런 홍보, 어, 오히려 어, 문재인 쪽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 그런 걸 거꾸로 대비해 보니까, 자,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러한 잘못된 것이 워낙 많아, 많아서 반격을 다 하려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제발 비판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 비판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